근데 과연 우리 탑레커의 현란한 그 솜씨 한번 보도록 하죠. 과연 2분 42초보다 단축할 수도 있어요. 아 그쵸. 그럴 수 있죠. 자 어떤 플레이 어떻게 보여주실지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 일단 잡목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죠. 자 앞쪽으로 살짝 가면서 탑레커 헌터 불러주고 와 진짜 확실히 빠르고 아니 그래서 아니, 악역 스킬을 이용해서 네, 제사장까지 빠르게 너무 15초 만에 불러냈어요. 15초 없었어요? 자 그래서 감시대는 나왔고요. 자 그리고 거리를 바로 좁힌 다음에 슈트 스킬 잘 썼고 자 큐티 스킬까지 사용을 해줬고요. 네. 아 확실히 그리고 스킬 쿨타임을 절대 그냥 두지 않네요. 네. 네. 자 이게 바로 아라크는 핸드 크로스 보우였거든요. 네. 전방 공격을 회피하면서 화살로 적을 공격합니다. 자 그리고 찍어 줍니다. 지금 50초가 채 되기 전에 상대 감시 대장의 체력을 다 깎았어요. 잡겠는데요. 다시 한번 아라크네 극한의 피. 아하 근데 약간 맞았고요. 자 그림자 밝게 그리고 가면서 방어를 감소시키면서 바로 잡아줍니다. 53초 만에 와 상급 감시 대장을 잡아냈고. 그렇죠. 이러면은 진짜 네. 2분 42초였던가? 그러니까요. 더 그러니까 수 있다는 건가요? 약 1분 한 40, 50초 만에 이 보스를 잡아내겠다라고 느껴지거든요. 자 그리고 극한 회피 들어가는 거 보면은 확실히 본체 어떤 플레이 타임에 있어서 네. 확신이 있어요. 확신이. 자 그리고 살펴보시면 사해인이 초반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쓰고 끝나. 와하! 반격 들어갔고요. 바로 김철 불러주면서 출혈까지. 그렇죠. 자 그리고 범위 바깥 극한 회피. 와. 야 이거 범위 바깥에서 극한 회피 보여주면서 바로 네. 기본 스킬까지 사용해 주고 있어요. 정말 잘합니다. 자 야. 이거 앞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차라리 속박에 안 걸리니까 이 네. 포인트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. 자 그리고 보스 근처에서 장판 힐을 깔아주고 나서 체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데미지를 넣어주고 있어요. 네. 자 이거 카르갈간 벌써 체력 게이지 4통 남았고요. 자 이거 자 소연월의 차인 2초 남았어요. 2초 2초 남았는데 떴는데 떴는데 이거 쓰겠죠? 네 차인 아 쓰면서 자 데미지까지 넣어줬고요. 요거는 타이밍이 조금은 안 맞아서 약간은 아쉬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빠르게 지금 플레이는 확실합니다. 자 근데 지금 2분 42초인데 지금 한 40초 정도만 아니, 남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피지컬로 아니, 아예 싹싹 밀어버리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요. 이거 2분 42초보다 단축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뭐 알려드렸던 그런 꿀팁들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걸 네? 다 사해하고 그쵸? 본인의 피지컬로 자 그러기 상태 와 자 2분 20초 자 2분 20초 힐과 함께 자 피, 자, 체력, 궁극기도 차징이 돼 있거든요. 자 격통의 노래 자 근데 궁극기를 네. 일부러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냥 맞습니다. 시간 단축을 위해서 마지막 막타를 자 35초가량에서 차인까지 불러냈고요. 자, 마지막 40초 마지막 두달 노래 극한의 피 함께 그림자 밖에 와 2분 44초입니다 야 진짜 그냥 앞에 계신 분들의 박수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어요. 진짜 저도 넙슬 놓고 보게 되네요. 그렇죠. 와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일차에 탑랭커를 기록하신 1위를 기록하신 우리 유저분의 우리 영상을 저희가 쭉 만나봤습니다. 네. 자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잠시 전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영상을 보는 사이에 선수가 다시 바뀌었어요. 네. 이건 안 되겠다. 회의하시고 아구이뿌님이 네. 그대로 플레이하시는 걸로. 이건 네. 안 되겠다. 아구이뿌가